근데 지금 우리 김진태 의원께서는 이 공안 검사를 하셨는데 저는 뭐 공안 검사한테 가서 수사도 많이 받고 감옥살이도 많이 해봤는데 제가 지금 요즘 돌아볼 때는 만약 우리나라에 공안 검사가 없었다면 과연 제가 오늘 이렇게 나라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었을까? 대한민국 유지가 됐을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공안 검사를 하시면 그 자체가 중요한데 왜또 정치권에 입문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셨는지 그 자체가 또 중요한 일인데. 역시 우리 선배님은 공안검사 때문에 구속이 되셨으면서도 또 그렇게 높이 평가를 해주시는군요. 물론요. 역시 참그 도량이 크십니다. 저는 그 검찰에 있을 때 보통 초임 검사 지나고 두 번째 임지 지나고 세 번째 검사로서 이제 한 4년 차, 5년 차 됐을 때가 이제 한참 일할 나이인데 그때 이제 소위 그 전공이 나뉘어지거든요. 공안이냐, 특수냐, 뭐 강력이냐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때 저는 이제 공안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 특수 수사는 물론 뭐 이런 구조적인 비리나 뭐 이런 것을 파헤치는 것도 보람이 있겠지만 와, 이 좌경화돼가는 이 나라의 현실을 봤을 때 나라의 체제를 유지하는 게더 중요한 거구나 이거는 그렇게 해서 공안을 택했고요. 좀 외로웠죠 그때도. 맨날 보는 게 좌익 사범들이나 보고 이거는 그렇게 무슨 언론의 주목을 받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나중에 변호사 개업을 해도 특수수사한 사람들은 뭐 사건이 큰게 많고 공안 검사들은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변호사 할때 조금 영업이 안 되겠네. 잘안 됩니다. 간첩들이 와가지고 돈 많이 주고 뭐 선임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그 사명감 하나로 정말 이렇게 했고 그런데 어떻게 이 정치권에 들어와 보니까 저는 이제 지금 의원 생활 7년째인데요. 그때부터 계속 공안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 무슨 뇌물 수사나 어떤 특수 수사로 그렇게 시끄러웠던 거는 별로 기억이 잘안 나죠. 그때부터 와서 계속 공안 뭐 이석기니 뭐 통진당이니 무슨 김정은이니 이 사회가 지금 아주 이렇게 치열한 이념 대립의 장이 돼가면서 그래서 오히려 더 저는 정말 뭐 처음부터 후회도 없었지만 그랬던 그런 경험들이 이 좌익 세력들의 실체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금도 그게 많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청와대에 이 주사파들, 좌익들이 꽉차 있거든요. 대한민국 요소 요소에 법원이고 군이고 경찰, 언론, 학교, 공직사회, 사회 전 분야의 요직은 다이 좌익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거 정말 공안검사 출신인 우리 김진태 우리 국회의원께서 당대표가 되면은 이거 제대로 딱딱 찾아가지고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 당이 그런 일을 못하잖아요. 결국 국가정보원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군기무사령부가 또군 내에 이 좌익들을 뽑아내야 안 됩니까? 근데 국군기무사령부도 이 문재인 대통령이 해편시켜버렸고 아예 없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장도 지금 4명이나 구속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이 우리 대한민국의 요소에 요직마다 청와대부터 다 침투해 있는 이 좌경화되고 의식화되고 신영복이라는 간첩의 사상을 존경한다고 대통령이 올림픽 대회장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맞습니다. 이 현실을 어떻게 고칠 계획이십니까?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생긴 거죠. 주사파 정권이 들어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정말 욕하던 그 주사파들이 이제는 정권을 잡아서 정권 핵심으로 가서 청와대를 차지하고 있으니 모든 이각 부문이 어떻게 제대로 뭐 지금 뭐 유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뭐다 헷가닥 전부 다 넘어갔죠. 그래서 저는 김정은 문재인 공동 정권이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아마 뭐 국제 정치학자들은 대부분 다 그냥 한 몸이라고 평가한다는 거죠.
버텨야 됩니다. 버텨야죠. 네. 지금 뭐 이 정권에다 대고 왜 국가 뭐 왜 백두충성위원회 수사 안 하냐, 왜 간첩 잡지 않냐, 백날 얘기해봐야 이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다 뭐 한 몸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뭘 하느냐? 저는 사실 저는 옛날 좌익이고 그 때문에 네. 감옥도 갔다 오고 네. 뭐 했지만은 제 눈에도 다 보이는데 이 공안검사 출신 공안검찰에 또 부장검사까지 하셨는데 다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거는 자유한국당밖에 없다고 봐요. 자유한국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확고한 방향을 내놔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그래도 이민을 안 가지. 네. 지금 뭐 이민 간 사람도 많습니다. 문재인 딸 사위까지 이민을 갔다고 하니까. 쟤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김정은이 들어오면 다 죽는 줄 아니까 미리 다 도망간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밀려왔고 이렇게 온 이 나라가 지금 좌경화돼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 나라에 확실한 우파 정당을 좀 만들어 보자 하는 게 이번에 제 목표입니다. 네. 다들 그냥 중도로 뭐 이렇게 그냥 개걸음만 치고 무슨 폼만 잡고 이러지 말고 이 시대 정신이 마치 무슨 뭐 평화니 무슨 중도 포용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시대 정신은 대한민국을 지켜내자. 네. 이게 바로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확실한 우파 선명 야당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7일 날 기자회견을 열고 드루킹 댓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또 김정숙 여사 이런 분들을 위한 특검까지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이 특검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또 해서 어떻게 밝힐 것인지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저는 첫 번째로 하고 싶은 게 바로 문재인 김정숙 특검입니다. 김경수가 지금 실형 2년 선고받아서 감옥에 간 것만 가지고 네. 보수 우파 시민들이 좋아할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네. 그 판결문을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169쪽짜리 판결문에 네. 김경수 판결문에 문재인이라는 말이 92회에 나옵니다. 많이 나오네요. 아,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상 그야말로 사실상 김경수 문재인이 공범으로 이 모든 일을 했다는 것이 거기에 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이 마지막 그거를 확실하게 공범이라는 것을 밝혀줄 것이 바로 특검인데요. 이 정도 만약에 됐으면 민주당 같았으면 지금 다 거리로 뛰어나왔습니다. 지금 아니, 이미 네. 다 뛰어나왔습니다. 옛날에 네. 그 국정원 댓글로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으로 당선됐다고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얼마나. 얘들은 예. 문재인과 김경수는 자기들 표현대로 하면 댓글 공동체네. 댓글 공동체. 예, 이거 완전히 정치 공동. 적폐죠. 네. 이거 적폐 이거 구속해야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뭐 댓글의 그 수로 댓글을 단 그 횟수로 보면 옛날 국정원 댓글 사건이 28만 건 원세훈 네. 씨가 단 게 이번에 김경수가 단 게 8,840만 건이어가지고요 네. 네. 300배가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론 조작에 의한 부정 선거다.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뭐 이의를 달 수가 없을 거예요. 판결문에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가 정치적으로 주장해 나가면서 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이거는 가능하다. 네. 현직 대통령도 조사할 수 있다. 특검으로 문재인 그 김정숙 영부인은 뭐 당연히 조사해서 기소까지 다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대통령 그 부부를 다 조사해서 이 실체를 밝혀내야 된다. 네. 공소시효도 다 남아 있다. 뭐 이런 저 법리적인 것까지 제가 다 연구를 한 겁니다. 네, 저는 딱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뭐 텔레비전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우리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 가자 경인선 네, 네. 한 번도 아니고 계속 경인선 가자 다섯 번이요. 그럼 뭐 왜 그러셨는지 그거는 꼭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얼마나 덕을 봤으면 그랬겠습니까? 예, 그 뭐 장고도 해도 경인선 할 정도다. 그러니까요. 네. 얼마나 아주 그 정말 끈끈한 사이면 그랬겠습니까? 다섯 네. 번을 외치고 네. 그 경인선
경제도 인, 사람이 선, 먼저다. 네.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 네. 이 장명을 문재인이 해줬다고. 주사파들이 하는 상투적인 북한 헌법부터 주사파들은 늘 그 사람 먼저 그러고 사람 다 죽입니다. 그 그러니까. 사람 인권 하나도 네. 없으면서 네. 말은 사람 먼저 인민민주주의 거기서도 또 그 사람 나오네. 인민이라는 게 다 사람. 네. 그걸 그래서 장명한 네. 것도 문재인 후보였다는 네. 거죠. 그런데 이 대선 무효까지도 언급하셨는데 대선 무효는 지금까지 사례는 없었는데 네. 이 대선 제가, 무효가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네, 제가 그거를 이제 언급을 했죠. 네. 대선 불복이라고 하니까 이제 불복하면은 그게 왠지 다 된 거를 시비 거는 것 같아서 네. 어감이 좀 안 좋죠. 네. 그러니까 그걸 노리고 이해찬은 네. 야 너네들 대선 불복하는 거야? 어? 네. 탄핵당한 세력이 촛불로 들어선 정권한테 감히 대선에 불복하는 거야? 했더니 우리 원내대표님께서는 아니 불복은 아닙니다. 뭐 불복은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자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